대표님은 벤츠 탈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. 그때 S클래스 탈 때 구독자도 많이 늘고. 예? 어떻게 카드 누구한테 받으면 될까요? 마음에 좀 드신 것 같은데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제포리입니다. 이전에도 세단만 탔고, 지금도 그 A8도 세단이잖아요. 그래서 차를 바꾸게 되면은 SUV를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, 사실. 이제 나도 유튜버니까 한 번쯤 이제는 전기차를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? 한 1억 초중반 때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지? 막 생각을 했어요. SUV 딱히 없더라고요. 후보가 BMW 그 iX50이라. 그다음 테슬라 모델 X, 벤츠는 그 EQS SUV 있잖아요. 그런 거밖에 없어서 야 이거 딱히 진짜 살 게 없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번에 촬영 후에 임 과장님이 아 잼벌님한테 진짜 기가 막힌 차량이 하나 있다. 이건 초강추다. 가격도 가장 경쟁력 있게 나왔다 해가지고 일단 오늘 다시 좀 임 과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야 이거 좀 일단은 기대는 돼요. 어떤 차를 좀 수익해 줄지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아 또 만났네 우리. GAC으로 또 만났어요. 네네. 아 그때 제가 막 차 고민 얘기했잖아요. 네. 저 이제 솔직히 이제 SUV 한번 타보고 싶어요. 사실. 네. 그런데 전기차도 타보고 싶거든요. 네. 예전에 EQS SUV 있죠. 차 좋죠. 너무 못생겼어요. 그러니까 실내 타보면은 진짜 좀 고급스럽긴 하거든요. 아 근데 또 사실 아직 우린 젊지 않습니까? 얼핏 보면 저 카니발의 벤츠 달았나? 조금 크죠. 이런 얘기해도 되나? 그럼 오늘 저한테 그 뭐 추천해줄 차가 있다면서요? 아 있죠. 괜찮은 거예요? 그럼요. 아 한번 보면서. 네, 말씀드리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거 기대되네. 오늘 또 뭔가 꼬임에 넘어갈 것 같은 느낌 뭐지? 뭐 마음에 드시면 네, 네. 걸어두고 가시죠, 계약까지. 아, 계약까지요? 네, 그 정도예요? 아, 그럼요. 요 차량입니다. 어, 이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EQE? 따끈따끈하죠. 350 모델. 맞습니다. 아, 역시 잘 아시네요. 아, 그럼요. 네. 저 이거 350 모델을 솔직히 사진이랑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. 어, 이거 생각보다 깔끔하네? 깔끔하죠. 네. 저희 차 디자인. 아, 저는 이 500, 그 AMG 라인 들어간 거 있잖아요. EQE? 네. 네, 500. 500 모델? 네. 와, 그럼 이 차는 얼마예요? 아, 이 차가 1억 990입니다. 나쁘지 않게 나왔네? 네. 굉장히 가격이 착하게 나왔는데, 이 차의 경쟁차가 네. 모델 X가 있고요. 아, 테슬라? 네. 문 이거, 이거? 아, 맞습니다. 또 그것도 심장 두근거리네. 그리고요? 그리고 이제 iX50. 아, 또 그거 극찬하던데, 네. 유튜버들이? 그게 이제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, 걔네들이 한 비싸요. 얼만데요? 한 1억 5천대. 그럼 왜, 가격 왜 이렇게 착하게 나왔죠? 그럼 요거 그 AMG 라인 달린 건 얼마예요? AMG는 요거보다 이제 1,830만 원 더 비쌉니다. 그럼 한 1억 2천대네요? 네, 맞습니다. 오, 그냥 EQE 세단은 솔직히 좀 망하지 않았어요? 어, 차 굉장히 잘 나왔죠. 아, 그러니까 잘 팔려요? 잘 나온 거 말고 잘 팔리나요? 잘 팔립니다. 저희가 EQS가 이제 최대 주행거리로 유명하거든요. 네. 전기차 중에서는 그 주행거리를 이어받은 차가 EQE이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거 영상이랑 사진보다는 실물 훨씬 낫다.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. 아 이제 저 큰 차 못하겠어요. 이제 솔직히 뒤에 사람도 안 태우고 맨날 혼자 좀 운전만 하거든요. 좀 컴팩트한 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. 근데 또 너무 작은 건 내 등치랑 안 맞아. 까오가 좀 떨어졌죠. 네, 근데 이거 사이즈가 좀 괜찮긴 하네요. 그러면은 이거 500은 AMG 라인 들어갔다고요? 맞아요. 아 그럼 요런데 여기 물갈퀴 이거 싹싹 들어가고 요 크롬 없어지죠? 그럼요. 네, 블랙 하이글로스로 바뀌겠죠. 오 요런데는 다 똑같고요? 네 맞습니다. 라이트는 똑같고요. 아 그럼 이런 문양도 다 똑같아요? 아, 네, 비슷하게 들어갑니다. 아, 요거 할인은요, 그러면? 아, 그거는 네. 좀 이따가 네. 예, 저희 좀 깊은 대화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시 유튜브가 아시는 분이야. 그때 그 EQS 580 그거 탔었거든요.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? 아예? 장점은 얘가 드디어 좀 비율이 좀 맞네요. 이제 비율이 맞죠? 아, 저 EQS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그때 벤같이 생겨가지고 아, 저건 진짜 너무 아빠 차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. 솔직히 인정해야 안 해요. 그게 이제 직접 운전하기에는 조금 네. 아 그쵸. 아 너무 길었는데 얘가 그나마 비율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가 그 전기차 그 충전기 들어가는 데죠? 워셔. 어 워셔. 네. 워셔액. 워셔액. 여러분 여기 워셔액 들어가는 데고 이거 이 정도는 알죠 이제. 좀 이쁘지 않나요? 어 간지. 저랑 어울려요? 느낌 있죠. 아 느낌 있어요. 네. 이런 걸로 꼬실 줄이야. 워셔액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. 아 네. 그래요?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. 좀 이제 좀 고급스럽게 넣을 수 있잖아요. 어. 쾅 문 열고 막 쾅 닫고 하는 게 아니라. 로데오 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워셔액 한 잔 할래 이렇게.
대표님 봐보세요. 네. 예. 얼마나 이뻐요? EQS에 비하면 비율은 잘 나왔다. 예. 그쵸.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이기도 해요. 좀. 저희가 경쟁 차량이랑 비교하면 예. 장은 짧은데 네. 휠베이스는 가장 길어요. 아 진짜요? 3030. 실내가 더 크겠네요? 더 넓다는 거죠. 쾌적하다는 거죠. 그리고 얘가 GLE 정도 크기 된다는데 실내는? 그 정도 되는 거죠. 그 일단 전기차니까 예. 실내 공간은 넓게 뽑을 수 있는 거죠. 배터리 밑에 쫙 깔려있고 하니까 네. 아, 실내를 좀 잘 살려놨구나. 예. 아, 이 뒤에 보세요. 아. 예. 쿠페스럽게 쫙 빠졌잖아요. 예. 얼마나 이뻐요. 다른 차들 보세요. 막 네. 이렇게 막 깎여져 있고 아. 막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아 네. 힘들잖아요. 아, 우리는 옛날보다 늘었게. 말빨이 더 늘셨는데 늘었게, 이거? 이렇게 이렇게 네. 요것도 보세요. 디자인 헤드라이트 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감긴 전구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 네. 같이 한번 보세요. 네. 네.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좀 전기차스럽다. 그냥 전기차 나는 전기차 휠이다. 아, 나는 전기차다. 네. 네. 요것만 봐도 이제 전기차인 줄 알 수 있는데요. 네. 500으로 가면 네. 다르죠. 어, 또 난리 나요? 일단 1인치가 업되는 요것도 지금 20인치예요. 네. 근데 여기서 1인치, 21인치가 되면 그것도 AMG같이 쫙쫙쫙쫙 감옥 창살같이? 감옥은 아니고 그 마차. 아 마차? 마차 창살 고롱도 휠 네. 들어가면 조금 혹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시그니처 휠이 있잖아요. 네. 예, 그런 거 들어가면 이제 야 이래서 벤츠 타는구나. 자 500이 한 1억 2700이라 그랬나요? 네. 그거 잠깐만 풀알부로 돌리면은 한 달에 가만히 있어 보자. 한 달에 한 프라이브로만 200 얼마 나올래나요? 60개월이죠? 네, 아이, 네. 왜 그래요 또? 아, 진짜로 오랜만에 만났다고. 120개월은 없어서. 아, 그렇죠. 72까지 네. 있지 않아요? 아, 72도 요즘 예, 취급하는 곳이 많진 않아요. 아, 만들어는 볼 수 있어요? 네, 만들어 볼 수 있죠.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72. 오. 제가 옛날부터 항상 손가락 네. 잘릴 뻔했던 그 도어. 이렇게 갖다 대주시면요. 네. 아, 이렇게. 저 여기서 네. 손가락 몇 번 잘릴 뻔했거든요. 아, 예. 네.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. 네. 아, 요건 블랙 시트 들어가 있구나. 요거 블랙 시트 말고 또 다른 시트 있지 않아요? 보통 이제 그레이 시트랑 블랙 시트로 많이 나오는데요. 아, 과장님, 근데 이거 진짜 그냥 GLC랑 실내는 거의 똑같네요. 저희가 패밀리룩이라서 네. 전기차는 다 똑같죠. 아, 저는 이거 E클래스 기반으로 나온 줄 알았더니까 GLC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? 맞습니다. 일단 그 이 핸들도 그때 그 GLC에서 봤던 그 핸들 맞죠? 네, 맞습니다. 아 근데 요거 발판 이거 밟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건 좀 아쉽다.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그 셀카용인가요? 발판 밟고 올라가는 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싸. 일단은 제가 그 승차감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.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죠? 네 기본이죠. 아 다행이다. 이게 상품성 굉장히 좋아요.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. 네 반겨드립니다 저희가. 오! 아~ 오~ 요게 기본이죠. 아, 진짜로요? 네. 아, 이거 지금 인사한 거예요, 저한테? 차가 인사한 거예요. 아, 네. 오, 이거 좋다. 웰컴. 웰컴. 벤츠. 네. 네, 웰컴 드링크야, 네. 뭐야. 저번에 보니까 이거 하이퍼 스크린으로 들어온 거 있던데? 네. 그건 뭐예요? 그게 이번 초도 물량에 한해서 네. 옵션이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네. 옵션가 한 500만 원 정도면 네. 하이퍼 스크린 선택이 가능합니다. 아, 그럼 그거 달면은 한 1억 3천 되네요? 그렇게 되는 거죠. 또 아, 그거 있어야 또 이렇게 맛이 좀 사는데, 그죠? 그럼 그건 지금 주문해도 받을 수 있어요? 그거는 제가 네. 한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. 그 차량으로. 아 네. 요즘 그런 부분 있잖아요. 네. S클래스 사면 항상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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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요런 거랑 쫙 네. 이렇게 변하는 거. 네. 네. 그게 180만 원인데 네. 요 차량에는 그냥 들어가 있어요. 아 진짜로요? 네. 350에 들어가 있고 500도 들어가 있고요? 맞아요. 원래 그 벤츠 안 그러잖아요. 이번에 왜 이렇게 애가 공손해졌어요 벤츠? 아 원래 전기차는 좀 공손하게 팔아야 진짜? 되는 거라서. 왜 이러지? 오늘 왜 이렇게 전기차 예. 네, 왜 이렇게 나왔지? 전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는 아, 상황이기 그래요? 때문에 저희가 할인도 좀 하고 있고. 역시 제가 플래그십만 타다가 이거 보니까 뒷좌석이 좀 아쉽긴 하다. 등받이 조절이 없긴 하네요. 이거 500가도 이 시트 같은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쵸? 요 정도 맞아요, 길이. 맞아요. 뒷자리 별로 탈 일이 없잖아요. 아, 그쵸. 뭐, 네, 거의 뭐 짐만 던져놓고. 짐만 던져놓고. 근데 한 번씩 대리 불러서 딱 뒤에 탈 때 그 행복감 있잖아요. 그런 게 있긴 하지만, 아, 네. 그런 걸 위해서 네. EQE500에만 네. 멀티 카운터 시트,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거죠. 아, 그거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구나. 네, 그게 들어가.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또 만족을 아. 하시면 되죠. 아, 지금 A8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, 전기차 한번 타보긴 해야 되고. 정말. 도시락 포기하면 되는 거죠? 도시락이요? 네, GLC랑 아. 똑같네 아예. 뒷좌석 포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주. 그리고 뭐 오디오도 부메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아 근데 요번에 좀 그 벤츠에서 옵션을 좀 덕지덕지 다 넣어줬네요. 요즘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. 그러니까 원래는 상황. 옛날에는 급 차이 나누려고 막 어떤 거는 그냥 일반 그 오디오 들어가고 뭐 그 윗등급 가야 막 부메스터 들어가고 그랬잖아요. 그랬었나요? 혹하네. 요즘에는 저희가 아낌없이 그냥 다 넣고 있어서. 여기 네.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거 없는 거죠. 썬바이죠. 네. 그래 뭐 나 뒤 안 타니까. 뒤 안 타니까 그래 좋아. 와, 우아하지 않습니까? 재벌님. 아, 네.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, PD님.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? 네.
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.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빌린 돈 달랬는데. 잠깐 기다려봐요. 아, 네, 거기 아정당이죠? 아, 네,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. 아, 네, 그렇게 빨리요? 아, 네네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이제 다 됐어요. 아,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? 아, 뭘 모르시네.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? 국내 가입자 수 1위.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. 벌써 돈 다 갚았네. 아니,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?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. 네,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거예요? 어, 좋죠. 좋잖아요. 좋잖아. 아, 아이고, 다시... 이게 EQC가 이번에 공기저항 줄인다고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뭔가 공룡 뭐 원시시대 알같이 나왔잖아요. 전부 다 솔직히 예쁘진 않거든요. 근데 뭐 뒷모습은 저번에 EQS에 다 봤어가지고 딱히 뭐 다른 점은 없고 이제 차만 작아졌네요. 아, 그리고 그럼 500 가면은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일단? 네, 맞습니다. 이제 뭐 검정색으로 가셔야죠. 자, 블랙에 AMG 라인 하고 할인 초강력 받고 초강력이요? 아,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? 예, 일단, 갑자기요. 아, 트렁크 넓이도 예전에 그 GLC하고는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. 이 골프백 들어가요? 골프백이요? 네. 이 양쪽에 그 끝자리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끝에 이제 홈을 이용해서 넣거나, 네. 네, 대각으로 넣거나, 뭐 그렇게 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내려야죠. 하나 내리던가? 네. 아, 참, 야, 이 트렁크 쪽이 좀 좁구나. 아, 골프백이. 맨날 웃기지 않아? 골프 막 미친 듯이 치지도 않으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왠지 알아요? 그냥 데코레이션용이에요. 데코레이션. 트렁크 딱 열었을 때 골프백 보여야 아, 저 사람 또 뭔가 골프 치는구나. 우아한 삶을 살고 있구나. 괜히 막 미쳤나 봐. 제가 항상 플래그십만 탔었잖아요. 네. 그런 거 타다 살짝 낮은 등급에 이런 걸 타니까 시트 느낌이 이거 좀 단단하긴 하다. 근데 푹신푹신하진 않지만 이제 네. 단단하니까 좋다. 아, 뭐, 네. 아,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? 아, 근데 이게 그 네. 일단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잖아요. 네. 그 예전에 IX50 탈 때도 네. 그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, 대박이다. 근데 그거 지금 2천만 원 넘게 할인하거든요. 벌써요? 그래서 그거랑 지금 갈등 중인 거예요. 예. 또. 근데 그거 2천만 원 넘게 할인하는 거는 그 에어 서스 빠진 거 아닌가요? 맞아, 근데 그런 거 좀 보긴 봤어. 지금 에어 서스펜션 빠진 모델이 2천만 원 넘게 할인한다고. BMW가 옵션이 다 달라요. 차 들어오는 차마다. 그런데 할인이 또 그걸 2천 얼마 하면은 그것도 가격이 1억 2천 된 거네요. 그렇죠, 네. 그러면은 EQE SUV 500이랑 가격이 좀 비슷하네요. 비슷한 거네요. 아, 네. 그럼 벤츠냐 BMW냐 엄마냐 아빠냐가 돼버리네. 아, 저 일단 테슬라를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요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가지고 요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의자를 최대로 낮춰도 이게 시야가 너무 누워있어요. 이게 공기저항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누워있는 거죠? 유리창이 공기저항 때문에 이제 네. 그 유리창 각을 네. 그렇게 만든 거죠. 그나마 장점은 SUV라서 시야가 볼만은 하네요. 근데 시원시원하게 뚫려있진 않네. 맞아요. 좁진 않은데 약간 네. 좀 아쉬운. 여기에 하이퍼 스크린 네.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긴 하다. 여기에 있어야 또 제가 유튜버로서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썸네일 각도 좀 잡고 할 거 아니에요. 이쪽이. 네. 근데 이쪽에 밋밋하긴 한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. 거기에다가 보통 아이들이 스티커 같은 것을 많이 붙이는데요. 아, 여기다가요? 네. 큰일 나겠네. 큰일 나겠어. 자석으로 해가지고 막 붙이고 네. ABCD 붙이고 난리 나겠네 이거. 아, 네, 확실히 전기차라 엄청 조용하긴 하네요. 풍절음 어떠세요? 거의 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지금? 아무 소리 안 들리죠? 네. 근데 이게 지금 350이거든요. 네. 근데 500으로 가면 그 라미네이티드 글라스 이중 예. 접합률이 들어갑니다. 그럼 더 조용해요 이거보다? 더 조용해지죠. 제로백이 얘 6초대잖아요. 350은 그래요. 그럼 그 500은요? 500은 4초대죠. 예전에는 슈퍼카반 거의 4초대였잖아요. 그 500을 요거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1억 1000대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? 그거는 조금 네.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지 않을까. 아, 1억 가망성은 없는 건 아니네요? 연말 정도 가면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. 한 10월달 정도. 아, 그럼 연말까지 네. 기다려야 돼요 일단? 아니요, 일단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. 네, 네. 당황하지 마시고 네. 당황하지 마시고. 아, 얘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? 거의 3차선 겨우 들어오네요? 아, 좀 크죠. 그래서 네. EQE 네. 네, 500에는 네. 그 리어 X를 들어갑니다. 몇 도요? 10도짜리 들어가서요. 10도요? 네. 그 S클래스도 그 옵션 넣어야지 10도 되는 거잖아요. 그것도. 맞아요. S500이 기본이 4.5도. EQE SUV 500은 그러면 돌면 한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오겠네요. 네. 2.5차선 정도. EQE 500이 훨씬 메리트가 있네.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. 맞아요. 이야,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. 아, 저는 진짜로 SUV는 타고 싶고 전기차는 한번 타보고 싶고. 사실 모두의 드림카 타이칸이잖아요. 근데 타이칸 결국은 또 낮은 차잖아요 되게. 좁고. 타이칸 SUV가 아니니까요. 네. 그리고 카이엔이 또 뭐 이렇게 전기차로 나오진 않았고.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요 또.
타이칸 하다 보면 2억 넘더라고요. 그쵸, 뭐 이것저것 네. 넣고 휠 들어가고. 맞아, 맞아. 네. 아,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은 좀 가성비 좀 있고 SUV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얘랑 지금 iX50 와, 이런 게 좀 갈등이긴 한데. 아, 그리고 아시잖아요. 네. iX50 그거 좀 네. 뭐 생겼잖아요. 그 아니 사진만 봐도 그 큼지막한 아, 그 그릴. 아 진짜 그 iX50은 외관만 좀만 더 이쁘게 만들었으면 진짜 인기 장난 아니긴 할 텐데 아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저 진짜 거의 그게 아 시승도 해보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까 했던 차긴 하거든요. 네. 아 그리고 이게 소리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. 전기차는 소리가 없잖아요. 아 요 실버 웨이브 비비드 플럭스. 오 요거는 오. 살짝 그 자동차 엔진음이네. 오. 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AMG 배기음 있죠. 와 진짜 자연스럽네요. 아 자연스럽진 않은데요. 아 그냥 내연기가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실버 웨이브로 다니면 되겠네. 네. 와. 와 아, 이거 와 할 정도예요? 아 예예 예.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AMG 네. 배기음이나 나버리니까 그렇죠. 비비드 전기차에서. 플럭스 나볼게요. 네. 흥. 아 이건 완전 전기차. 보자. 오 다시요. 오 어. 어, 오늘 우주선 소리가 나버리네요. 아 저분 와. 그냥 차 리뷰할 때는 옆에서 크게 막 그거 없다가 진짜 그 잘만 꼬시면 계약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이렇게 적극적이게 할 수가 있어요? 아니요 아, 차에서 저도 우주선 소리가 날 줄 몰랐어요.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놔볼게요. 아 나는 이제 내연기관만 타봤다 보니까 저는 이 소리 많이 하고 다닐 것 같긴 해요. 으앙 이 소리 있죠. 확실히 가속감 즐기고 전기차의 그 아랫배 뜨거워지는 느낌 받으려면은 EQE 500으로 가야겠네. 제로백 4초대로 확 뒷머리 제끼는 거 알죠? 귀신 땡기는 거. 네. 아, 그거까지는 나진 않네요. 그냥 얌전히 타실 분들은 요게 좀 괜찮을 것 같고 저같이 좀 이제 유튜브 각도 나와야 되고 좀 밟을 때 쭉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50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고급지게 났네요. 그 부분이 이제 그레이로 네. 할 수도 있고 지금 브라운으로 할 수도 있고요. 하이퍼 스크린 되어 있는 거 딱 해가지고 하면은 저 영상 한 20편 뽑아낼 수 있겠죠? 그럼요. 충분하죠. 와 갈등이 되는구만. 요 차량으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뭘 할 수 있을지? 네. 아 그리고 또 너무 생각보다 개방적으로 열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제 머리 위까지 지금 열렸거든요. 아 네. 그러니까 네. 거기 위까지 원래 열리기 쉽지가 않은데 네. 와 요 잘해놨네요. 이거는 요거 좀 마음에 든다. 그 뒷좌석 어때요? 그 좀 좁은 것 같지 않아요? 그 시트가 조금 작은 건 맞아요. 작은 건 맞는데 이제 다른 차들이 무릎이 많이 올라오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릎이 충분히 내려간다. 아 이게 무릎 안 올라와요 지금? 네, 무릎이 안 올라와요 지금. 머리 윗공간 어때요? 머리 윗공간은 지금 요 선루프를 열어놔서 네. 진짜 개방감이 지금 최대로 느껴지는. 네. 머리 윗공간은 지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. 아,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환상적이긴 한데 와 이쁘긴 하다. 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? 이거 다 기본 사양이죠. 저희 이제 그 전기차가 네. 라이벌 차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배터리랑 전기 모터 보증이 네. 8년 16만이에요. 아, 그 iX50이랑 뭐 테슬라 모델 X 같은 거 맞아요. 거예요? 네. 네. 근데 저희 차는 네. 요 차는 10년. 네. 아, 10년? 네. 아, 10년에 25만. 와, 10년 탈 수 있으시죠? 요 왜 이렇게 더 보증을 많이 해줘요, 이번에? 10년 타셔야 되니까요. 아, 이거 10년 타라? 네. 지금 웬만한 차 다 1년 타고 그걸 못 버티는데 25만 킬로 타셔야죠. 아, 네, 요 차로. 아, 이거 그런 장점은 있긴 하네. 네. 아, 근데 저 지금 반지하 주행 키고 가고 있거든요. 진짜 이거 EQE 기존 차주분들이 이거 엄청 극찬하더라고요. 요 차선 가운데 진짜 잘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. 알아서.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네.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인데요. 네. 그나마 저희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 네. 이질감 없이 이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행 키면 막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차가 막 알아서 가잖아요. 네. 저희는 반지하 주행 키면 차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지만 도와준 역할 되게 잘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네. 더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단점은 요 브레이크가 살짝 그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요거 브레이크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원하는 데서 멈춰주지 않고 살짝 좀 밀리는 느낌이 있네요.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350이나 500이나 둘 다 400km 좀 넘잖아요. 예. 근데 날 좋은 날에는 실주행 가는 길에 600km 넘게 나온다면서요.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80%의 주행거리가 400km인 거예요. 우리나라 인증 기준이 그렇습니다. 주행 가는 거리 따지는 분들한테는 좋긴 하겠네. 네, 맞아요. 저도 이거를 많이 하면은 전기차 첫 도전이거든요. 네. 얼마나 이거 스트레스 받을까 지금도 고민이 돼요. 이거 막 충전 스트레스. 아, 그리고 여전히 이쪽 부분은 아, 이 핸드폰 무선 충전 빼고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물건 놓는 게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.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도 이쪽 공간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저거 뺄 수 있어요? 아예 탈착이 가능해요? 위에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.
아 이렇게? 네. 아예 빼버리네 이렇게? 아예 빼버릴 수 있어요.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몰랐어요. 아 대표님은 벤츠 탈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. 아 제가 이렇게 우아한 컨셉인가요? 아 내가 이렇게 또 상담실까지 올 건 아니었는데 견적서 일단 볼게. 아 예예 그때 S클래스 탈 때 구독자도 많이 늘고. 예? 나 오늘 나 일단 사인은 안 할 거예요.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인은 안 해요. 제가 일단은 뽑았는데 아 이게 60개월이죠? EQ 500 포매틱 보증금 30에 잔금 아, 30% 넣었을 때요? 네네 다시 뽑았는데 아니 난 30이라는 수치를 견적서에서 본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. 영영 맞춰주겠어요. 제가 경솔했습니다. 네, 리스 보증금 네. 0, 잔존가치 49%. 네, 바로 가져오겠습니다. 제가 지금 200좀 넘게 나오네요. 그리고 30% 넣었을 때는 아까 봤을 때 179만원대. 맞아요. 60개월. 예. 30% 넣었을 때는 아니야, 넣으면 안 돼. 그리고 전기차고, 크기 제가 좋아하는 크기고. 고민할 게 있나요? 그리고 생각보다 할인해주네요, 세게. 예. 일단 이 정도로. 제가 영혼까지. 제가, 저 벤츠 잘 어울려요? 그럼요. 충전기 설치하시고 뭐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. IX50보다 좋죠. 비교할 거를 비교하셔야죠. IX50이 아무리 좋아도 그 차는 BMW잖아요. 벤츠가 아니잖아요. 네, 벤츠에 가서 무슨 IX50 얘기를 하고 있냐. 네. 아, 전기 소리 확 들으면서. 네, 전기 우주선 소리 들으면서. 예, 예. 딱 차에서 내렸을 때 어머 벤츠에서 내렸다 이런 거 느끼고. 아, 저 차에는 누가 내릴까. 그런 거 마음에 주신 준비는 되신 것 같아서. 저 지금 의자에서 등 띄었잖아요 지금. 아, 예. 이렇게 하는데 의자. 카드는 PD님한테 받을까요? 어떻게 카드 누구한테 받으면 될까요? 네. 준비성이 철저하죠. 아 잠깐만. 마음에 좀 드신 것 같은데. 저 지금 사인. 네.